여러분들이 계절을 보며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합니다. 주식 콜라텍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은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이 됐고요. 이에 대한 영향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오전장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고요. 현재 구간에는 양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전환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시장 현재 구간 0.5%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2560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9% 조금 더 깊게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약세 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지수가 더 약한 모습이고요. 882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관은 금융투자 중심으로 강력하게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데요. 3천억 원가량의 물량이 지금 뱉어지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명확한 방향성을 오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선물시장에서 대규모의 물량을 매물폭탄으로 출회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1,400억 원, 기관이 3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 가운데 3거래일째 지금 메이저 수급의 이탈이 나오고 있고요. 지수 역시나 3거래일째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어떠한 종목들이 또 들썩이고 있을까요? 오늘장 특징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통신 장비 관련 기업들입니다. 미국의 스타링크가 SK텔레콤과 손을 잡고 4분기에는 국내에 진출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통신 장비 관련 기업들 개장 직후부터 강한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창업주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항공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의 위성 통신 사업체인데요. 국내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요. KMW 역시나 23%대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전 관련 기업들입니다. 네, 미국 법원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수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에 대한 기각 사건이 지금 나온 건데요. 이러한 소식이 들리자 우리나라의 원전 관련 기업들이 수출을 하는데 더 이상 뭐 막힘이 없다, 수출의 활로가 열렸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주가 역시나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술의 개장 직후부터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21%대 강세 흐름 나오고 있고요. BHI 같은 경우에도 12%대 오름세가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핵융합 에너지 관련 기업들도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내 첫 중입자 치료 환자의 암제거가 확인되면서인데요. 전립선암 2기 진단을 받고 지난 4월 중입자 치료를 받은 60대 환자의 암이 제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변 장기조차 피해를 받은 게 없고 안전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로 인해 핵융합 에너지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암 치료에 대한 희망이 이렇게 투자 심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비스가 지금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고요. 비스로테크 역시나 22%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상승하는 종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업종과 섹터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데요. 오늘도 주식 콜라텍과 함께 그런 투자 포인트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 콜라텍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찬암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데일리에서 여러분들께 항상 매주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 주식 콜라텍의 영웅 전찬암입니다. 뭐 최근 증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주 같은 경우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인 CPI 그리고 또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 때문에 우리 한 주 동안에 조금 어려웠다고 하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떤 일정이 있습니까? 20일에서 21일, 한마디로 한국 시간 21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21일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통화 정책을 기준금리를 인상하냐, 동결하냐, 인하하냐 이런 좀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발언 일정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국내 시장 같은 경우가 전약, 네, 한마디로 전강 후약의 모습을 현재 오늘 같은 날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나왔고요. 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네, 또 전찬암이 준비한 종목이 상승 나오는 거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도 헌팅 종목 가지고 이 자리 나왔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고 주식콜라텍과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영웅 전찬암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진행하면서 저희가 QR코드 지속적으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톡 입장하시면 영웅 전찬암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뭐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시장이 아직은 조금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예, 맞아요. 네, 일단은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나 뭐 미국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나 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어떻게 아냐? 여러분들 보통은 운전하고 많이 다니시죠. 근데 운전하시면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보기 싫어도 눈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직업병처럼. 한마디로 주유소 지나갈 때마다 리터당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보일 거예요. 근데 국제 유가 같은 경우가요. WTI 즉 서부 텍사스 유 기준으로 해 가지고 3주 연속이나 조금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오면서 현재도 WTI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90.58이지만은 제가 이 자리 나오기 전 1시간 전만 해서 봤을 때도 오일 국제 유가의 가격 같은 경우만 91달러가 넘었었습니다. 이 91달러, 한마디로 90달러를 돌파한 것 같은 경우는 약 11개월에서 12개월 만에 이렇게 좀 돌파를 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국제유가 상승세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에서 식료품과 또 에너지적인 부분에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수치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일단 미국 뉴욕 3대 지수를 비롯해서 국내 네, 시장 같은 경우도 좀 영향이 좀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수치가 올라간다. 그럼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당연히 향후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인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 양, 좀 통화정책 같은 경우가 계속 긴축으로 계속 기조, 긴축기조로 계속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증시가 조금 약세를 보일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바로 애플이죠. 이 애플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혁신을 꿈꾼다. 우리가 내놓는 제품마다 혁명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항상 아이폰을 네, 오픈, 한마디로 아이폰 새로운 신작 같은 경우로 오픈했을 때마다 전 세계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고 하면은 이번에 아이폰 15 같은 경우는 딱 드러난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현재 아이폰 14를 쓰고 있는데 아이폰 15는 기능은 다 똑같아요. 하지만 티타늄 소재,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혁신이 아니다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호평으로 인해가지고요. 주가 자체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애플 같은 경우가 중국 정부 내에서 이제 지방 공무원 비롯한 중앙 공무원들은 애플의 아이폰을 쓰지 마라 이런 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기업들 중에서 가장 빅테크 기업 중 하나인 애플의 주가 약세도 역시나 기술주의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미국 뉴욕 3대 지수에 상장된 뭐 기술주 기업이라든지 또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뭐 네이버든 그 외 기술주 종목들이 AI 섹터라든지 모두 다 하락 나오면서 시장이 좀 하락을 이끄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굵직굵직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FOMC 회의가 있고요. 그리고 영국의 영란은행, 일본의 일본은행 역시나 통화정책 회의가 이번 주에 예고가 되어 있죠. 굵직굵직한 지표 잘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보셔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에서 급등락하는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알아볼까요? 지금 상한가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는 에이스테크부터 살펴볼까요? 일단은 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어제는 여러분들 5G 네, 모뎀 단말기 좀 제조하는 회사이자 이것도 판매하는 회사로 머큐리 같은 경우가 장중에 주가가 20% 23% 상승 나왔다고 하면은요. 이 머큐리가 상승 나온 배경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정부에서 우크라이나
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황폐화된 우크라이나 지역에 5G를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 이런 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좀 5G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머큐리가 상승 나왔고 오늘도 머큐리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 외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RFHIC 내지 저 종목도 엄청 올랐네요 오늘. 또 대한강통신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방금 언급해주신 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나 모비스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 시장에서 좀 상승세를 나오고 있고요. 현재 이 5G 같은 경우가 실제로 어느 한 회사 같은 경우가 뭐 우크라이나 사업에 진출한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진출한다 이런 이슈가 아니라 네, 대한민국 정부에서 5G 초고속 인터넷을 좀 보급하는데 우리가 좀 한국이 직접 지원을 하겠다 이런 좀 이야기들, 구체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면서 실제로 좀 5G 관련 종목들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또 뭐 모비스도 그렇고요. KMW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들썩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또 움직이는 종목들도 몇 가지 확인해 볼까요? 그렇죠. 네, 일단은 뭐 네, 무슨 종목이랬죠? 모비스야. 모비스요. 네. 일단 이 모비스 같은 경우는 네. 아실 겁니다. 우리 아노션도 아시고 뭐 저도 네. 알고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 초전도체 관련 종목으로 해서 주가가 네. 한두 차례 또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 모비스 같은 경우가 일단 이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이유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가 현재 상한가예요. 근데 이 지금 상한가 간 이유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서 계열사 중 하나가 조금 5G 한마디로 조금 트랜지시스터 아무튼 강 트랜시버 좀 개발한 이력이 있어가지고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가 오늘 상한가 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좀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특히나 이 모비스 같은 경우는 좀 재료가 많죠. 뭐 초전도체를 비롯해서 5G라든지 그 외 여러 종목들 같은 경우 네, 상승 모멘텀들이 복합돼서 이 회사들의 주가가 좀 상승 나온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비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헌팅 종목 있잖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총 세 가지의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비스에 대해서 복합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또 이러한 이슈도 있었죠. 첫 중입자 치료 환자가 암 제거 사실이 확인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로 인해 좀 대장주 역할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방송이 끝난 뒤에 전문가님과 다양한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외에도 그리고 전문가님 출연하지 않는 요일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방송 시간에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를 저희가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한 종목에 대한 힌트 저희가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헌팅 종목에 대한 수익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좀 중간 점검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월 12일 헌팅 종목이었던 인포뱅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고가 기준으로 2%가량의 수익률을 발생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굉장히 부끄러운 수익률이죠. 네, 네 부끄러운 상승률이에요. 일단은 네. 인포뱅크 같은 경우가 우리 그전 주에 가져왔었던 종목인 오브젠 같은 경우는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줘서 는데 사실 이렇게 인포뱅크 같은 경우 2% 정도 상승 나왔다고 해가지고 방송에서 언급하기도 굉장히 부끄럽다. 아유 자막 좀 지워주세요. 부끄러우니까. 아무튼 이 정도로 부끄러운데 일단 이 인포뱅크 같은 경우가 사실 이 회사의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계속 2%밖에 상승 못하고 또 지금 현재 주가가 눌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하락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네, 정확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주린이 분들이라든지 또 그리고 나 좀 주식 해봤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시다시피 현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FOMC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일단 시장 자체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조금 계속 내려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로 코스피닥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 좀 장중에 양봉이었다가 지금 현재 12시 기점으로 해가지고 코스닥이 급강하를 하면서 현재 마이너스 0.86% 정도 한마디로 낙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닥 지수가 내려올 때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의 주가가 내려오기 때문에 역시나 인포뱅크 같은 경우도 하락 낙폭을 키우는 거고요. 현재 인포뱅크 같은 경우
거를 영웅 전차남의 주식 콜라텍 방송 보시고 만약에 공략을 하신 우리 시청자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께 지난 방송에서 브리핑해 드렸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무도 좋아서 오너 리스크도 없고요. 또 주가가 상승 나왔을 때 지분을 특수 관계인도 매도한 경우도 없고 이 회사는 어디까지나 애플카 수혜주면서도 아까 전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암상장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요.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홀딩 하셨으면 좋겠고요. 홀딩 하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볼 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나운서님. 네, 어떤 말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 한마디로 주식 같은 경우는 가까이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숲을 보지 말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네. 실제로 지금 당장의 주가만 본다고 하면은 이 회사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9만 전자가 되기 전에 4만원, 5만원 선에서 언저리에서 있었던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2021년에 9만 전자까지 갔었잖아요. 한마디로 나무 보지 말고 숲을 본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스트레스 크게 안 받으시면서 수익도 안정 적으로 꾸준하게 내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포뱅크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뭐 회사의 악재가 발생한 것보다는 오늘은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 좀 대응 방법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가 열어두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영웅전차남 이렇게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한 저희가 종목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노란톡 입장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을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노란톡 채팅방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식콜라텍 오늘 이 시간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노란톡 들어가면 어떠한 혜택이 있습니까? 일단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역으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네, 우리 주식콜라텍 방에 계십니까? 있죠. 그렇죠.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계셔서 잘 아시다시피요. 일단 우리 주식콜라텍 같은 경우는 제가 화면상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일단은 매 주말마다 제가 저희 집 아이랑 노는 시간을 양보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양질의 한마디로 조금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로 브리핑의 좀 집합본, 한마디로 좀 직약본, 한마디로 좀 정리된 이 브리핑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께 아주 길게 조금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실제로 주말 브리핑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영웅 전차남이 조금 준비한 종목이 시장을 이기는 것만 좀 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반대로 나는 주식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주린이에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여기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주식콜라텍에 함께해 주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웅 전차남의 테마주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테마주 강의까지도 여러분들께 매일 그리고 매 주말마다 이렇게 영웅 전차남의 주말 브리핑 통해서 여러분들께 교육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영웅 전차남의 준비한 헌팅 종목으로 시장을 이기는 매매와 함께 여러분들께 주식기법 교육도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정말 주린인데 나는 조금 첫 단추부터 좀 잘 깨고 싶다. 세 살 벌은 여든 간다고 하는데 난 지금 그 단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선생님 만나서 첫 시작을 네, 함께 좀 잘 해보고 싶다, 첫 스타트를 잘 끊어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주린이 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더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안내 멘트 있죠. 여기에 QR코드 촬영 후 오픈 채팅 입장하라는 멘트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이 방법대로만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셔가지고 이 교육자료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식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 간략하게 안내해 드릴 텐데요. 지금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번호입니다. 샵 3772번으로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주말에도 주식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꿀팁들을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는 오늘의 스테이지 시간 통해서 오늘장 무대, 메인 무대에 올라서 있는 또 섹터를 알아볼 텐데요. 과연 어떠한 섹터가 오늘 올라갔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부산 엑스포 그리고 재건 관련주입니다. 네, 최근 SOC 기업들이 대내외적인 이벤트와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도 이러한 이슈 때문에 이렇게 재건과 엑스포 관련 기업들 들고 오신 건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섹터를 꼽으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스캘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전업투자자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봐요. 네. 저는 보통 직장인분들이 많을 거라 보거든요. 전업주부분들이나. 네. 근데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니즈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어느 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일정 같은 경우에 따라서 증시 일정에 따라서 그 종목들만 네, 공략을 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상승 나오는 거 수익 나오는 거를 조금 안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게 실제로 바쁜 현대인분들 한마디로 일에 치여서 바쁘게 살아가면서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현대인분들이라든지 우리 좀 전업주부분들을 위한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오늘 저는 증시 일정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왔고요. 일단은 오늘 아침부터 지금 현재 오후장까지 이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테마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5G 테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원전 테마였죠. 근데 이 5G 테마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보면은 이 5G 기술을 보급하겠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상한가 및 상승이 나온 거고 또 실제로 이 원전 테마 같은 경우가 상승 나온 이유는 네, 한국 수력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단 미국에 네, 한마디로 조금 소송을 낸 이 원전 업체랑 법적 다툼에서 어떻게 보면 승소를 해 가지고 원전 관련 종목들이 한국 원전의 수출길이 열렸다 해 가지고 상승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제가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제 증시 일정 한마디로 이건 오를 수밖에 없는 일정을 가진 네 조금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현재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제가 오늘따라 질문 많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네. 네 지금 현재 어디가 계신지 아십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일단은 용산에는 없고요. 네. 네, 일단은 미국 뉴욕에 있어요. 네. 현재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미국 뉴욕으로 출국을 했거든요. 근데 네.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이유가 한마디로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기 위해서 직접 출국을 한 겁니다. 그럼 유엔 총회에서 실제 두 가지의 키워드를 이야기할까라고 하는데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또 네네. 뭐. 원전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계속 외교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네, 하나는 맞았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데. 그래요? 네. 맞고 싶은데요. 그렇죠. 네. 일단 첫 번째 맞은 것 같은 네. 경우는요. 일단은 외교적인 부분에서 일단은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해서 일단 경고를 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2030년에 열리는 한마디로 엑스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 엑스포. 실제로 이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는 경쟁국들이 많이 없습니다. 실제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요. 그리고 그 외 여러 국가들 뭐 캐나다인가 네, 전 이 정도 수준으로만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근데 이 경쟁국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네, 우리나라랑 조금 다루는 경쟁국에 대비해 가지고 실제로 좀 경쟁이 좀 치열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국제 행사 중에서 전 세계의 망신살만 뻗쳤던 잼버리 대회 같은 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실제 이 잼버리 대회 유치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조금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 시장의 규모가 몇십조 가까이 됐었는데 실제 이 부분으로 어떻게 보면 실망이 좀 있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 대한민국에서 2030년에 만약에 이 부산에서 네, 엑스포가 유치가 되고 이게 개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이 시장 한마디로 이게 부산에서 부산에서 나올 수 있는 이 조금 이 시장의 특수만 하더라도 거의 60조 가까이가 된다고 합니다. 61조. 네,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왜 지금 이제 증시일정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부산에서 만약에 2030년에 엑스포가 유치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외화 수입이 거의 61조 가까이가 된다고 해요. 이 61조 가까이는 어느 정도로 큰 금액이냐면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61만 원도 아닙니다. 61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어떻게 보면 유치를 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유치를 해야만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라든지 업적이 더욱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도 아나운서님과 조금 이야기를 나눠서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알겠지만은 네, 유엔 총회에서 연설 일정이 있어요. 유엔 총회에서 연설할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I want you to 부산 엑스포. 땡큐. 이거 할 게 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유엔 총회 연설 일정에 맞춰가지고 부산 엑스포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시장 자체가요. FOMC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서 시장 자체 지수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의 지수가 빠지잖아요. 한마디로 증시,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외적인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증시 일정이라든지 어느 한 이슈거리에 따라서 테마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근데 당장 부산 엑스포에 대한 연설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테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바쁜 현대인을 위한 일정 테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실제로 많은 경제방송 전문가분들도 많지만은 실제로 다른 타경제방송 전문가분들은 조금 빨리빨리 오르는 것, 그리고 또 이미 올랐던 종목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께 언급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제가 방송을 준비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다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일에 치여 바쁜 현대인 분들하고 그리고 또 가정에 집중하느라고 또 바쁜 전업주부분들을 위한 스윙 종목, 한마디로 안정적으로 증시 일정에 따라서 공략해가지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준비했다고요. 그 테마 같은 경우가 증시 일정 테마예요. 당장 내일이든 내일 모레 내일이든 내일 모레 오를 가능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사실 부산 엑스포 관련 종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요, 상당 부분 많이 눌렸어요. 그동안 에코프로가 올라갔을 때도 주가가 눌렸고요. 그리고 또 초전도체라든지 맥심 테마가 또 이 시장에서 부각됐을 때 또 눌렸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실제 이 종목 같은 경우를 공략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저는 최소한 현재 자리에서 30% 이상의 상승률은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주식 콜라텍을 통해서 이 종목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부산 엑스포에 관련된 언급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관련 종목을 헌팅 종목으로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관련 종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방송 끝나고 종목명이 바로 공개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영웅 전 차남 다섯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늘의 헌팅 종목 힌트 좀 천천히 들어볼까요? 일단은 저는 헌팅 종목을 너무 빨리 브리핑해드리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밀고 당기길 못하지만은 그래도 이 방송 시간이 이제 20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그 20분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께 전부 다 오픈해드리는 거, 우리 아나운서님이 오픈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바로 오픈하는 거는 방송이 재미가 없고, 또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분석을 해서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인데 이렇게 빨리 오픈하는 건 좀 아니다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왜 또 부산이 엑스포 일정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고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추가적인 브리핑 좀 먼저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릴 건데 실제로 뉴스 화면에서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네, 실제로 이 회사라요. 네, 실제 이 부산 엑스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홍보 포스터이고요. 그리고 실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2023년에 부산 엑스포 유치 PT 영상 같은 경우를 이분이 직접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See you all in 부산 코리아. 한마디로 한국의 부산에서 보자.
네, 뭐 부산 온 커피 뭐 제가 이 부분은 못 읽겠네요. 아무튼 네, 실제로 CU 레러가 아니라 CU 부산 인 코리아, 한국에 있는 부산에서 2030년에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면서도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려는 그런 의지 같은 경우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방미 최대 성과 중에 하나가 저는 2030년에 열리는 네, 부산에서 열리는 이런 엑스포 유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부산 엑스포 관련 뉴스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유엔 총회 참석차 오늘 미국에서 출국했고 북러 경고와 엑스포에 대한 총력 전환을 할 거다.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아나운서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속 부산 엑스포에 대한 유치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번 방미에서 한마디로 미국을 방문해가지고요. 50개국의 정상회담과 50개국의 정상과 릴레이 회담을 가지면서 실제로 각국 정치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또 언급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 우리 한국이 유치할 테니까 줘. 이렇게 계속 전 세계 정상들과 조금 회담을 가지는 거니까요. 실제로 부산 엑스포 관련 종목은 이번 일주일 사이에 큰 폭으로 상승 나올 거고 일주일을 넘어서 다음 주까지도 시장의 주도 테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금 모멘텀을 이미 보유하고 증시 일정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계속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부산 엑스포 관련 수혜 종목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더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단에 QR코드 있잖아요. 여기에 그냥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들이대시면은 우리 영웅 전차남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주식콜라텍 링크 나오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면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여러분들께 네, 종목명도 오픈해 드리고요. 진입과 밴드와 공략, 사유, 목표가까지 전부 다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라도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오늘 헌팅 종목에 대한 종목명이 바로 공개됩니다. 헌팅 종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도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면서 헌팅 종목에 대한 정보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헌팅 종목과 관련된 섹터, 특히나 부산 엑스포 관련된 종목들을 왜 눈여겨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본격적으로 헌팅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스테이지 주제가 엑스포와 재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두 네, 가지가 맞물려 있는 종목일까요? 일단 이 종목은 두 가지에 맞물려 있는 종목이 맞아요. 하지만 네.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렸어요. 왜 확실하지가 네. 않은 건가요? 왜냐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상승 모멘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세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요? 네.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한 가지 상승 모멘텀만 있는 회사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항상 복합 상승 테마, 한마디로 복합 모멘텀이 있는 회사를 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그 회사를 여러분들께 공략하자 말씀드려서 수익을 내드리거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가요. 세 가지 상승 모멘텀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전부 다 조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헌팅 종목은 여기 중에 있습니다. 여기 뭐 시공테크부터 SA상, KNN, 뭐 히림, KLA, 영화금속. 실제로 이 부산 엑스포가 2030년에 부산에서 유치가 된다, 부산에서 열린다 이렇게 발표가 됐을 때 이 시장에서 조금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실제로 전시회나 박람회 조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 아니면은 실제로 이 부산 북구, 북항이라고 하죠. 이 부산 북구에 있는 북항 지역에 엑스포가 유치가 됐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가덕도, 한마디로 가덕도 신공항 수혜 종목들. 세 번째는 이 부산 엑스포회가 유치되는 이 북항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기업들 같은 경우인데 일단 이 회사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오픈해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수많은 회사들을 여러분들께 전부 다 공략하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가장 으뜸이 되는 대장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략을 하자 말씀드릴 건데 이제 이 종목에 대한 힌트를 여러분들께 굉장히 많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첫 번째 힌트부터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가 네, 한마디로 다트 전자공시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회사는 이런 사업을 진행합니다라고 말을 한 반기보고서인데요. 일단 이 반기보고서의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요. 여기 내용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이 회사가 직접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은 사업 부문은 박물관 및 기념관, 홍보관 및 전시관, 인테리어 문화재 보존 시스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어떤 겁니까? 이 두 가지만 주목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박물관 및 기념관,
그리고 문화재 보존 시스템 요 부분만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 종목으로도 분류가 되고 또 부산 엑스포 관련 종목으로도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왜 이렇게 두 가지 상승 모멘텀으로 분류가 되는지는 그 이후에 제가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참 아주 효자 종목입니다. 왜냐면 매출을 굉장히 잘해요. 한마디로 이 회사의 임직원 같은 경우가 진짜 소처럼 일합니다. 소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매출 같은 경우를 계속 발생시키는 거고 실제로 이 매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나온 공시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8월 30일에 나온 공시입니다. 8월 30일이면은 정확히 따졌을 때 아직 한 달도 안 된 거거든요. 근데 이미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10%나 가까이 되는 매출을 발생했어요. 100억 가까이 되는 매출을 발생한 거고 이게 매출이 조금 나온 공시를 보니까는 2023년에 카타르에서 열리는 한마디로 여러분들 아시죠? 중동 국가인 카타르에서 열리는 원예 엑스포 파빌리온 컨텐츠 제작을 이 회사가 맡으면서 실제로 매출액 대비해서 10% 한마디로 11% 가까이 되는 매출액을 발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 잘하니까 당연히 실적 같은 경우도 잘 내는 거고 내년에 2023년 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봤을 때도 당연히 흑자를 기록할 수밖에 없겠죠. 또 추가적으로 이 실제 공시 내용과 똑같고요. 이게 실제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09억 규모의 카타르 원예 엑스포 파빌리온 컨텐츠 제작 수주를 맡았다 해가지고 이 회사의 주가가 장중에 여러분들께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너무 완벽하게 가려놔서 20% 가까이 상승 나왔어요. 이때 이런 이슈로 인해가지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죠. 에코프로, 초전조체, 맥신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다시 눌림이 나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지금 공략해야 된다고요. 상승 나왔을 때 공략을 하면 지금도 손실 중이지만 지금 눌림 나왔을 때 공략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크나큰 어떻게 보면 상승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에 꽃이 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제가 사업 부문에서 여러분들께 짚어드린 것처럼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문화재 보존 시스템을 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했잖아요. 이 회사는 실제로 이 문화재 보존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역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쟁으로 해서 많이 망가졌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을 한다고 하면은 도시, 공항, 철도, 항구 이런 부분만 재건할 게 아니라 무너졌던 문화재 한마디로 조금 이 문화재 같은 경우도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문화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조금 디지털화 참여 요청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문화유산 좀 디지털화 해줘 한마디로 조금 이걸 가상으로 좀 만들어줘 이런 이슈에도 요청을 받아가지고 장중에 주가가 한 20%나 또 상승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박람회든 전시회든 이런 조금 한마디로 조금 어느 한 기획관 전시회 같은 걸 만드는데 사업에 있어가지고는 이 회사는 특화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문화재 보존 기술에 있어서도 되게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타르에서 수주를 성공할 만큼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모멘텀까지 엮여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부산 엑스포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방송이 끝난 뒤에 종목명이 공개되니까 그 부분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힌트 한번 이어서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한 가지 모멘텀이 더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한 가지 모멘텀이 더 있어요. 이건 제가 히든 모멘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됩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아껴뒀다가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아까는 방송 시간이 20분밖에 없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10분밖에 남지가 않았어요. 10분밖에 남지 않았던 건 무엇을 의미하냐? 한마디로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 하단 밑에 영웅 전찬왕 얼굴 밑에 이 QR코드 같은 경우도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제가 준비한 헌팅 종목 앞으로 30% 이상이나 추가 상승이 예상이 가능한 이 종목 여러분들이 공략해서 한번 여러분들 계좌에 돈나무 제대로 심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하단에 안내멘트 따라가지고요. 우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아까 첫 번째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가 어떤 거 있다 했습니까? 첫 번째 상승 모멘텀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유치하려고 하는 부산 엑스포.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문화재 보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문화재 복원, 한마디로 재건 수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세 가지 마지막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는요.
이 회사가 정치테마주입니다. 어제 이 시장에서 상한가 나온 종목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바로 동신건설이라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 동신건설이라는 회사가 왜 상한가를 나왔냐면은 이재명, 한마디로 조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씨 같은 경우가 현재 단식 투쟁을 계속하고 있죠. 이걸로 인해가지고 119에 실려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 야당 쪽의 이런 표심이나 이런 민심 같은 경우가 야당 쪽을 지지하는 이런 민심이 한마디로 좀 모였다. 이런 조금 기대감으로 인해가지고요.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분석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땡땡 당대표인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재명 씨의 관련 종목이었었던 이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 주가가 상한가를 한번 갔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장중에 20% 이상이나 상승 나왔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현재 이 단식 투쟁이라는 게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땡땡 테마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 시장에서 순환매하면서 저는 상승이 나올 거라 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가요, 과거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였다 현재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이땡땡 씨 같은 경우가 네 조금 이 회사의 어떻게 보면 사외이사 이 회사의 조금 계열사인 조금 지금은 아이스크림 미디어란 회사예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부회장님이 네 현재 이 회사의 계열사인 아이스크림 미디어 부회장님 같은 경우가 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조금 경기도지사로 있었을 때 성남창조경영포럼의 인물이었다 이런 이슈로 좀 부각이 되면서 인맥주로 분류가 돼서 이 회사의 주가가 대선 시즌일 때 주가가 계속 이땡땡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돼서 상한가인 상승이 나왔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가 이 시장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한땡땡 테마, 또 오늘은 뭐 이땡땡 테마, 또 내일은 어떤 테마가 상승 나올지 모르고 또 어떤 종목이 상한가 갈지 모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화면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엑스포 사업을 좀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상한가인 상승도 나왔던 테마니까는 여러분들이 꼭 한번 공략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회사가 아까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엑스포 관련 종목이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문화재 복원 재건 수혜 테마다. 세 번째는 정치 테마주다. 이 세 가지 상승 모멘텀 중에서 한 가지 상승 모멘텀이라도 얻어 걸려가지고 이 회사는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 테마주의 순환매 속에서 복합 모멘텀을 갖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종목인지 감이 잡히시나요? 나는 도저히 모르겠다. 나는 이 종목명 당장 알고 싶다. 투자 포인트가 너무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요.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다는 점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들었던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요. 종목명은 모르지만 차트를 보면서 과연 이제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회사의 목표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이 회사의 현재 주가 같은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한번 검색을 해볼까? 이 회사의 현재 주가 같은 경우가 현재 5,280원이에요. 네. 네, 5,280원인데 우리 아나운서님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솔직하게만 얘기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브리핑 쫙 해드렸잖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 아나운서님이 그냥 이 회사 현재 주가 5,000원인데, 5,280원인데 나는 3,000원 갈 것 같아요. 이러면 그냥 솔직하게 네. 3,000원 갈 것 같다 얘기해주시고 네. 아니다, 난 7,000원 갈 것 같다 하시면 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갈 것 같아요? 저는 제 만족도로 따지면 7,000원까지만 가도 만족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싶습니다. 일단 저는 네. 이 회사에 대한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이 회사가 조금 당연히 저 역시도 10,000원은 돌파하지 못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10,000원까지도 흔히 쉽게 넘을 수 있다고 봐요. 실제 노을 같은 경우에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이 진단기기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주가가 5,600원에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노을의 주가 같은 경우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조금 최고점 고가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이게 13,000원까지 상승 나왔어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가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지금 화면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정치 테마주의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2030년에 부산에서 열리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유엔 총회에서도 연설할 일정이 가능성이 크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 엑스포 수혜주로도 분류가 되고 또 요즘에 네옴이든 우크라이나랑 엮이게 되면은 주가가 상한가 안 가는 게 없어요. 저도 요즘 고민됩니다. 영웅 전차남이 아니라 네옴 전차남이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요즘에 조금 네옴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이렇게 엮이지 않으면은
엮이면은 바로 상한가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까 뉴스 기사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의 문화재를 망가졌던 문화재, 전쟁으로 인해 망가졌던 문화재를 디지털화 시켜달라 하는 이런 우크라이나 조금 젤렌스키, 네, 조금 한마디로 젤렌스키의 부인이죠. 부인이 좀 김건희 여사한테 좀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가 한번 큰 폭으로 상승 나온 적도 있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은 문화재 재건 테마로도 분류가 돼서 주가가 상한가미 상승 나왔었던 경우도 많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는 여러분들은 터무니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17,000원까지 봅니다. 제가 이렇게 17,000원까지 보는 그 보유 기간 같은 경우는요,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내년에, 한마디로 내년에 2024년에 총선 일정이 있잖아요. 그 전까지 한번 눈여겨보세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네, 제가 아까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뭐 3,000원 갈 것 같으면 얘기해 주세요 했지만은, 3,000원을 가는지, 아니면은 제가 얘기한 목표가에 근접하게 올라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한번 주식콜라텍에서 공략을 해보고 싶다, 공략해서 나 정말 올라가는 거 보고 싶다, 영웅전차남 당신의 실력을 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및 주린이분들 계시다고 하면은 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고민하는 시간에도 시간은 계속하고요. 이 QR코드, 바로 제 밑에 있는 이 QR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3분 뒤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해드리는데,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가지고 QR코드 향해 들이대시면은 우리 영웅 전차남과 함께할 수 있는 주식콜라텍 링크가 뜹니다. 여기 클릭해서 입장해 주시면 오늘 제가 준비한 이렇게 좀 앞으로 향후 30% 이상 상승 예상이 가능하고 목표가 17,000원 제시드렸던 요 종목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종목명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방송 시간이 종료가 된 후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할 수 있고요. 장중에도 시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 방송 중에 열려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이제는 종목에 대한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 자세하게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17,000원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의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나 투자 포인트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면 가능할까요? 그렇죠. 일단은 우리 노란톡방에 입장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이 방송 종목만 공략을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네. 여기 지금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웅 전차남의 보너스, 한마디로 우리가 요즘에 어딜 가든 간에 원 플러스 원이란 말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보너스, 한마디로 헌팅 종목 외에도요. 보너스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추가로 알려드릴 겁니다. 추가로 공략을 하자 말씀드릴 거예요. 사실 이런 곳이 어딨어요. 주린이분들 위해 교육도 해드리지, 공부도 해드리지, 교육통해 공부도 해드리지, 또 영웅전차님이 준비한 종목으로 또 올라가는 거, 상승 나오는 거, 시장을 이겨내는 것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자체가 이제 심신이 편해질 거니까요. 저는 이제 방송시간 1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우리 주식콜라텍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방송 중에 열어드리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분들께는 시장에 대한 다양한 꿀팁들이 전수된다고 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QR코드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고요. 영웅 전차남 다섯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콜라텍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오후장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